아니 저는 여기를 원래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다 맛있어요. 나타오비까. 저녁을 드셨을라나? 이분들? 네. 이분들 아침이야 지금. 초코로 선택했어. 여러분 에그타르트를 저희는 먹어보려고요. 승무원님 물티슈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물티슈를 돌렸어요. 따뜻한 거 없어요? 물티슈? 어? 따뜻한 거 없어? 그거 핫텁이라거나? 위로 마셔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뜨거운 그 수건은 물수건은 달라고 안 하면 안 주죠. 이코노미는. 이제는 이코노미 아예 없어졌어요. 제가 나올 없나? 때는. 잘 먹겠습니다. 안 준다고? 이코노미는? 거드세요 이따가. 아, 두 개씩 고르시면 되겠다. 안 주는 거. 두 개 고르시면. 물티슈로 안 준다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안 먹을 수가 없네. 분명 아까 전 이거 짜장면 먹고 탄수육까지 먹고. 아, 이건 디저트죠. 이제는 무엇을 더 먹지 않겠다 선언했는데. 네 개씩 무조건 가는. 이건 다 기본이에요? 네, 기본도 진짜 맛있어요, 여기. 일부러 기본도 많이 샀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갈릭 같아요. 와. 아, 맛있다. 맛있죠? 완전 맛있죠? 너는 뭐 먹어? 저요? 너부터 골라. 이건 아니면... 두 개. 두 개 아니에요? 아홉 개예요. 먹을 수 없어. 진짜? 말씀한 이유가 있나 봐.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난 진짜 밥 다 먹고도 이거 네 개 먹을 수 있는데. 오. 아니다. 오빠 물티슈 더 드려. 바로 느낌이 왔어. 끝나면 되세요? 네. 저는 그럼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 다짐은 끝났어. 더 필요. 오. 오빠 하나, 오빠 이렇게 줄 테니까. 스튜디오 내 서비스. 피디님도 하나 먹어주세요. 아, 이따 먹고. 괜찮아. 이따가도 내 남아있잖아. 그때. 하나 더 먹어도 되나요? 그럼요. 더 부르세요. 맛있죠? 오, 맛있다. 완전 맛있죠? 이거 어디 가게예요? 어디? 나따오비까. 이거 체인이어서 이곳저곳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게 아닌가 보네요. 완전 포르투갈 건가 보네. 완전 잘 구워요. 어, 코리안이라는데? 코리안 그래? 코리안이야? 약간 뭐 받았나 본데요? 아, 맛있다. 요즘 한국 빵들이 얼마나 잘 만드는데요. 아, 향기 미쳤다. 안 먹고 우리만 먹는 거야? 저는 지금 삼겹살을 250g을 먹고 왔어요. 밥이랑 찌개. 아, 나 500g 먹고 왔는데. 진짜요? 응. 삼겹살이요? 뭐? 삼겹살 어떻게 250만 먹어? 그 배달 1인분이 250g이더라고요. 겨우라고 하시네? 진짜? 그러니까 250만 먹고 딱 떼는 거가 대단하다. 전에 기별도 안 간다고? 다들 아, 난 내가 많이 먹는다 생각했는데 아닌가? 삼겹살은 보통 한 근 먹지. 아, 진짜로? 터들 진짜 그러시네. 맛있죠? 아, 뿌듯해 이럴 때 너무. 리스본에 가서 먹은 괜찮아? 리스본에서 먹은 그 맛이네. 그것도 멋있죠. 리스본 가봤어요? 사실 안 가봤지만. 아. 리스본에서 먹으면 이 맛이나. 가보셨어요? 어, 그럼. 루이스 피구 만나러 가봤지. 또 저런다. 아, 근데 저 여름에 막 휴가 어디 갈까 생각하다 포르투갈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문어나 뭐 이런 거 요리 있지. 문어 요리 같은 거 대충 시켜갖고 먹어도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 거기 문어가 많이 잡히나? 그치. 해산물 다 좋고. 그러니까 뭔가 생선도 그래, 다 맛있고. 해산물 좋겠네. 그쪽이면. 안 가본 데 가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유럽 좀 독특한데 좋았던 곳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먹을 거 없으면 여행도 안 간다. 근데 맛있는 거 있어야지 가지 당연히. 구글맵밖에 안 보는데 다들 물음표. 아, 나 질문 잘못했나. 가봤겠냐고라고.
화를 내시는. 이탈리아가 그냥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느낌은. 이탈리아. 스페인도 맛있었고 포르투갈도 맛있었는데 그냥 이탈리아랑 터키. 근데 이탈리아랑 터키 둘 다 가보고 싶긴 한데 그 제일 친한 친구랑 둘이 가거든요. 근데 걔도 여자니까 약간 걱정돼가지고 치안이. 아. 이탈리아 약간. 아 튀르키예, 튀르키예, 예예. 튀르키예? 튀르키예 때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터키 때 갔고요. 소매치기 천국. 다행히 소매치기는 한 번도 안 당해보긴 했는데. 꼬매놓고 다니나요? 여기 약간 여기 숨겨서. 전대. 약간 그 아시죠? 약간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그 약간 느낌이 와요.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옆에 쓱 붙으면 괜히 느낌이 와. 근데 이런 목걸이도 떼가고 이러니까. 어 진짜요? 그 정도라고요? 나 소매치기는 한 번도 안 당해서 그게 자랑이었는데 미국 가가지고 차를 털렸어. 어, 차 이렇게 유리 부시고 스토로가. 차 뒷유리를 이렇게 깨고 네. 가방을 그냥 싹 꺼내갔는데 그 가방에 진짜 귀중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두고 내리면 안 된대요 미국은. 그러니까 그 운이 안 좋았던 게 원래는 그냥 세단을 빌렸는데 세단을 꼭 타야 된대. 그 해치백이 있는 그 유리 뒷유리가 있는 걸 타면은 그걸 깨고 가방을 털어간다고. 그 털린 다음에 대사관 가서 여권 만들려고 가보니까 대사관에 이렇게 사례로 붙어있어. 이런 차를 타시면 안 됩니다. 딱 그 차. 차였어요? 하필이면 업그레이드를 해줬어. 더 크게 렌터카 더 크게 털렸다. 목걸이도 뜯어가는 거 너무 충격인데요. 무서워. 더 드세요. 아니 그냥 본 거야. 아 하나 더 드세요. 아니 본 거야. 아니야 돼. 하나는 다른 맛이니까. 기본 드셨어요? 그러면 왜 놀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이건 뭐야? 아, 두 개나 먹었냐고? 이건 작가님 어느새? 네가 작아서 그래. 나도 이거 진짜 네 개씩 먹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은이 요즘 잘 먹이네. 맞아 예은이 약간 늘었어.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아 이게 애플 시나몬이다 이거. 이거 블루베리 크림치즈였다. 다들 안 먹나? 그 다들 또 드실 수 있을 양이어서 그러니까. 하나 더 드실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빵입이 짧으시네 다들. 아니요 다이어트. 어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 맨날 실패. 저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너 다이어트 중이라고? 네. 짜장면 탕수육 먹거든. 어? 삼겹살 먹으면 바로 그런 소리 나는 거야? 깜짝. 대성재 상대모사. 미쳤나보다. 아, 이게 한번 웃음이 일로 뚫리니까 자꾸 돼지 소리가 나요. 웃을 때 미치겠다. 아. 아, 여러분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아. 컹지영. 컹컹. DJ 맞춤형 웃음 뭐냐. 떡 구경해봐도 돼요? 뭘? 이거. 어? 이게 뭐예요? 이거는 라임 주스 아닌가요? 어, 되게 예쁘다. 무지개 설기. 와 맛있다. 맛있겠다. 생포도 찰떡. 그럼 이걸 하나 더. 그치 맛있죠? 드세요 드세요. 저는 무지개 설기를.
와, 소리 미쳤다. 그러니까. 아, 진짜. 진짜 ASMR. 승모님 뭐 커피 같은 건 없나요? 커피는 없습니다. 승모님. 미치시만 있습니다. 커피 찾을까요? 저 있는 거. 아니요. 꿀꿀 성재 컹컹 지영.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입이 오히려 터지세요? 아니면 약간 마무리가 되세요? 오늘은 마무리. 오늘은 마무리. 마무리. 전 다이어트하거나 이럴 때 이런 단 걸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만 먹어야지 하다가 입이 아예 터져버려요. 단추 터짐. 인성은님이 터졌다. 대혜정 아이디 너냐? 지금 혹시 오늘도 뭔가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하늘항공 색상. 하늘항공. 어, 이거는 해야 되는 건가요? 새로? 넣을 건데. 아, 이게 하나 빠진 건가 보다. 아이스몬 톤으로 이제 밀어야겠다, 근데. 근데 뭔가 약간 그거 넣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어떤 거요? 그 이 마이크 그거 넣었잖아. 아니면 비행기 그 뜨는 소리 있잖아. 붐이야. 그거 하고 해봐. 셀프로? 아 너무 어, 웃겨. 이거 바닷길이 울음소리 아니야? 코끼리 코끼리 소리 나는데요? 비행기 떨어지는 소리 같다. 추락. 감압. 아까 뉴스 보도 왔는데 무슨 싱가포르 쪽에서 항공 또 사고 났다고 그러는데. 또. 근데 거기 뉴스의 내용이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난기류가 많아질 수도 있다. 난기류가 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엘베에서 봤어. 난기류 사고가 나. 아니 난기류로도 사고가 나요? 그게 되게 이착륙 때 90% 이상이 발생하고 난기류는 사실 사고 걱정이 많이 없거든요. 이 되게 무섭다. 아 그게 이착륙 때만 위험한 거야? 대부분의 사고는 그때 나고 난기류는 사실 그냥 흔들리기만 하고 뭐 그렇게 인명피해가 크지는 않아요. 전 그 비행기 흔들리는 거 즐겼는데. 진짜요? 왜? 아니 사고는 안 날이라 믿고 뭔가 좀 아, 짜릿해. 타고 있구나. 짜릿해. 약간 재밌는. 맞아, 맞아. 진짜 심하면은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천장에 부딪힐 만큼의 그것도 있어요. 중계는 옵티브로 다 해야겠다. 밥 엎어주기 이런 거 없어? 난기류 때문에? 저는 천장에 박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응. 진짜 심할 때는 그럼... 말도 안 되게 해서 승무원들 막 발목 부러져서 쉬는 사람들도 있고 공상으로 엄청 심할 때는 아 순간적으로 그 천장에 박고 떨어졌다고? 안 다쳤어? 근데 그때 피지였는데 좀 그 원주민분들이 피지 원주민분들이 덩치 되게 크고 힘이 좋은데 잡아주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꺾이지는 않은? 괜찮았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아마 다쳤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심할 땐 진짜 심해요. 더락의 민족들이 잡아주셨네. 진짜 딱. 진짜 그래요. 저는 상품 멘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없죠? 네. 이거. 네, 맞습니다.
마이크 테스트요? 아, 아. 네. 할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비비지 랩 상품권. 잇몸 건강 위에 유니덴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치약.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이너뷰티 브랜드 올린아이비에서 더블 활력 비타민 B 컴플렉스. 류승룡의 후... 다시... 요 앞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거 일단... 아, 진짜? 그럼 다시 류승룡의부터. 네, 류승룡부터요. 류승룡의 홈치킨 사세에서 단짠 갈릭소스 치킨 세트. 급발진 잡는 가이아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맨 앞줄이요.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다시.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드릴게요. 뭔가 오늘 혀가 짧은 거 같지? 점점 짧아지는 거 아니야? 왜 이러지? 화요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비비지 랩 상품권. 네, 감사합니다. 혀에 살찌심이라고요? 승무원 헤어? 아니에요, 이건 승무원 헤어는 아닌데. 아, 이마 까고 왔네. 약간 반감. 약간 옆은 가림. 반감. 반만감. 후쿠오카 브이로그 올리셨어요? 네. 류칸 다녀온 거 올렸어요. 근데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되게 정보가 가득한데. 가이새끼 먹는 것도 나와? 그럼요. 보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300회 올려줄게요. 300회에 이렇게 내분하면 304는 올라가겠다. 아, 그리운 가이새끼. 근데 그 료칸이 각자 있는 거였어요? 각자? 그러니까 그 뭐지? 그냥 이렇게 단 그 우리나라 목욕탕처럼 그 단체가 아니라 아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호텔식도 있고 전통 료칸이 있는데 호텔식은 같이 있는 느낌이고 전통도 안 그래요. 제 거구나. 일부러 좀 여유로운데 찾아갔어요. 아 진짜 그래서 나 되게 좋다 좋아 보여. 진짜 좀 오늘 뭔가 마음에 들어. 지금 여기서도 시청하신다고요? 아니 가이새끼 어디 나오나 봐. 아니, 먹는 장면. 아니 지금 내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가이새끼. 아니 가이새끼. 그렇게 건너뛰면 안 나와요 조회수. 오빠 가이새끼만 보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거부터 프리뷰로 보고. 메뉴 좀 먹여 메뉴 좀. 세 개를 드시겠는데. 와 겨자 된장 무침. 한글로 써있네. 한글용을 따로 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더라고. 류칸이 비싸게 느껴졌는데 가보니까 별로 비싼 게 아닌 것 같아요. 밥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박. 나 겨자 된장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맛있겠다. 이따 봐주시면 안 될까요? 홍보를 하더니 왜 또 보니까 뭐라 그래? 아니 앞에서 본 건 좀 쑥스럽죠. 와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다라고 해버렸네. 맛있다. 이건 맛있다. 이미 상상으로 드셨어. 소치풀. 홍보 요정. 첫 곡은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새끼 먹으러 간다. 가이삼기. 첫 곡은 뭐니까요? 숙보 2030 만남 트렌드는 갈술. 동네에서 갈술할 분 찾아요. 무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4일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2030 만남 트렌드는 간술 동네에서 간술할 분 찾아요 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를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실시간 약속을 잡고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만나서 친구를 만드는 앱인데 동네 친구가 그리운 분들이 사용하면서 은근 인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동네 친구 만들기 앱의 키워드 사용량을 보니까 1위가 드라이브, 2위가 간술, 3위가 영화 관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술이라는 게 간단히 마시는 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동네 뭐 노포나 공원 벤치, 야외 편의점 이런 데서 간단하게 술 마실 친구를 찾는 분들이 늘었대요. 뭐 그러다가 찐친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남사친 여사친에서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잘해보시고요. 아무튼 오프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랜선 친구들이 그립다. 예, 그러면 배텐 채팅창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챗. 예, 여기 비슷비슷한 배텐러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외로우면 놀러와서 간단하게 채팅 치세요. 자, 보나마나 남탕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쵸? 예. 성비는 저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예. 성비는 모르겠는데, 예. 알아서 여기서 그래도 친구라도. 제가 압도적으로 남자분들, 뭐, 이제,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뭘 하든. 뭐, 사인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진 찍어달라면 대부분 남자분들인데. 그게 어딥니까?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아무도 없는 것보다, 예. 남자분들이 있는 게 낫다. 사실상 여긴 군부대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잠시 후에 곱상좌로 불리는 화요 게스트, 방송인 김지영 씨와 여러분의 고민을 제 대신 결정해드리는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을 앞두고 쇼핑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합을 맞춰서 산다 만다 결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쇼핑 고민, 말머리 대강 달고 남겨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안 나가는 NG 장면까지 모두 볼 수 있고요. 화요일 같은 날, 예, 뭐 있어 없이 오는 날, 예, 이럴 때는 NG 장면이 꽤 많으니까 생록방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시간을 미리미리 체크하시고요.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도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프리선언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361님 지영이 누나 덕분에 우베시설 뚱티 입고 제주도 잘 갔다 왔습니다. 함덕 해수욕장에서 찍었어요. 고마워요 배디 지영이 누나. 누나 너무 싫은데. 누나. 제발 누나라고는 쓰지 말아주세요. 그냥 누나라고 쓰거나 누님이라고 쓰거나. 누나 귀여워요, 너무 싫은데.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진짜 함덕 인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바닥이 좀 뭔가 합성 같은 느낌. 얼굴은 이제 제 얼굴로 합성해내셨고, 예. 얼굴 가리신 거 보니까 뭔가 이제 비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이진호님, 김지영님 코너에서 성우 지망생으로 응원 받고 싶다고 문자 보내놓고 대차게 전화 끊어버린 청취자인데요. 뚱티 인증합니다. 사이즈는 무릎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크지만 걸레로 쓰긴 아까운 재질입니다. 겨울에 보드 탈 때 이너로 입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또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운동 좀 하신 분 같은데 몸이 되게 크시고. 진짜. 근데 운동을 해도 위아래는 안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사이즈가 좀 기신 것 같고. 근데 보드 탈 때 이너로 입겠다는 거는 안 보이게 입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겉에 입으면 모르겠는데, 예? 겉에 입어주세요.
4039님, 피자가 맛있다는 후기를 보고 시켰는데 저랑 아이랑 한 조각씩 먹고 말았네요. 더 이상 못 먹겠는데 남은 피자 어쩌죠? 베디도 피자는 남기시죠? 무슨 말이죠? 피자는 잘 안 남깁니다. 예, 그리고 피자 뭐 남겨도 뭐 아침이면 없어지는 거고. 예. 한 조각씩밖에 못 드셨다고요? 아무리 근데 맛이 좀 별로여도 피자를 그래도 한 조각만 먹고 놔두는 것도 대단한 인내심이시네요. 박선영님, 베디, 저 호주 멜버른 사는데 토트넘 경기가 있어서 지난주에 소니 경기 봤어요. 너무 좋아요. 거기 호주까지 가서 경기를 했더라고요. 자, 좋은 구경하셨네요, 진짜. 호주 가고 싶습니다. 2081님, 23년간 살았던 동네를 떠나 이사했습니다. 제 학창 시절 친구들이 다 그 동네에 있는데 떠나려니 속이 너무 허했어요. 와, 23년이면은 이건 허한 정도가 아니겠네요. 예. 자, 그래도 여러분의 랜선 고향, 베테는 그대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허할 일이 없어요.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멜버른 가봤나요? 아니요, 안 가봤다. 건강한 취미로 프리다이빙을 할지, 자전거 라이딩을 할지, 크로스핏을 할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 결정 함께하는 오늘의 게스트, 곱상한 외모에 거친 입담을 소유한 달콤살벌한 게스트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여사친 많은 남자친구가 있다면 전 진짜 죽일 거예요 라면서 찐으로 살인 예고를 해서 굉장히 일주일 동안 화제가 됐습니다. 예. 뭐 뒷이야기 들은 건 없어요? 주변인들? 오빠라든가? 예? 아예 네, 들었죠. 근데 진짜 저도 모르게 그 순간 너무 찐텐이 나와가지고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웠어요. 아니 되게 낮게 읍조리더라고요. 뭔가 죽일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눈도 굉장히 개슴츠하게 뜨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봤어요. 아, 이래서 의봉주구나. 약간 개슴츠하게 뜨고. 개치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결승선 들어오기 전에 지친 이봉주 선수의 눈이었어요. 그리고 죽일 거예요. 죽일 라고 해서 살기가 대단했습니다. 아, 네. 7021님, 지난주에 여사친 많은 남친 죽인다는 말에 연애의 진심이구나 느껴졌는데요. 혹시 남친이 바람폈다? 그럼 헤어지나요? 용서하나요? 아니면 죽이나요? 아니, 예. 아니. 일단 어떻게 용서가 돼요, 이게? 용서는 절대 못할 것 같고. 바람핀 건 1회로 그냥 즉시 사망이다. 아, 그럼요. 아니, 사망? 에이. 죽일 가치도 없어 이건. 아, 이거는 진짜로 내 손 안 쓴다. 이거는 그냥 빨리 뭔가 도망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진짜. 이거는 그냥 산채로 매장한다. 산채로 매장. 그냥 묻어버린다. 총알이 아깝다. 총알이 아깝다. 피 묻힐 필요가 없다. 누가 예. 순장이라고? 순장이면 같이 묻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 네. 그렇구나. 아, 그러면 뭐 바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바람의 범위요? 예. 예. 솔직히 이제 뭔가 다른 분들은 연락만 주고받거나 밥만 먹어도 바람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밥만 먹어도 바람이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연락을 주고받는 건 대화만 해도 바람이다? 그런 것도 마음을 품는 순간 바람이다. 아, 마음을 품었을 때. 마음을 품은 대화를 하면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뭔가 사람이면 조금 그것까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이라면 이제 거기서 끊으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뭔가 자기라는 단어가 오간다. 자기라는 단어가 오간다. 아, 보고 싶다 이런 보고 단어가 오간다. 문자에서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런 그렇죠. 단어들이 발견되면 그것은 바람이다. 진짜 그거는. 그러면 같이 어디까지는 하는 거 허용할 수 있어요? 둘이 술 마시는 거? 술? 네. 그냥 이제 내용에 어떤 끈적함 없이 그냥 술 마시는 거. 순간 입이 파르르 떨렸는데. 술 마시는 거 자체도 안 된다. 밥 먹는 거. 둘이요? 네. 둘이 술이요? 예. 네. 왜요? 오케이. 그러면 점심. 아, 점심 되죠. 점심 오케이. 저녁도 괜찮아요. 저녁까지 근데 이제 술만 없으면 된다.
그 저녁 먹고 2차로 술 먹는 건 좀 걸리는. 아, 거기까지는 안 하면 그것은 내가 이제 봐줄 수 있다. 봐줄 수 있다. 어, 봐줄, 그거 점심에 낮술. 점심에 낮술이요? 네. 또 밝으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밝으면 괜찮아. 까다롭네. 오마카세. 둘이서. 오마카세요? 둘이서. 뭐 그렇게 비싼 걸 먹여. 안 되죠. 아, 가격대도 중요하구나. 어, 안 돼요. 그렇죠. 밝은 대낮에 어두운 곳에서 먹을 수 있죠. 기준이 뭐냐고요? 돈 많이 쓰는 건 싫을 것 같아요. 뭔가 남자가 돈 많이 쓰면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렇죠. 싼 거 먹어라. 응. 편의점에서 먹어라. 떡볶이 이런 거. 떡볶이 같은 거 내가 허용해준다. 어, 그렇구나. 어허. 네, 어, 기준이 사실... 뭔가 연애에 대해서 진심인 것 같아가지고 물어볼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영화 보는 거. 어두워서 안 돼요? 낮에. 어, 눈이 무서워 일단. 조조 가능. 영화관 했더니. 진짜 상상했어. 최민수. 홀리데이 눈이. 광기가. 살기 나왔어. 아니 밑에보다 갑자기 위로 이렇게 뜨는데. 어, 무서웠어요. 아, 제가 예. 좀 몰입을 잘하는 편이어서. 어, 순간 화가 났습니다. 15세 관람 불가, 아, 15세 영화까지는 괜찮아요? 15세까지는 뭐, 괜찮죠. 어, 그래요. 알겠어요. 그쵸. 연애하면서 남친의 이런 거 절대 못 참는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연락 안 되는 거. 연락. 어, 연락 안 되는 거. 시간이 또 중요한데, 6시간, 뭐 8시간까지는 약간 애매하게 가는. 하고, 뭔가 그 이상이면 조금 삐질 것 같은? 거짓말. 거짓말은 절대 못 참죠. 아, 이건 사살. 거짓말은 진짜 사살. 이건 사살. 어. 사진을 못 찍어준다. 사진 못 찍는 거? 아예 뭐 이런 거는 많이 혼나긴 하겠지만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사진 못 찍어도 괜찮다? 그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 정도는. 거짓말만 아니. 진짜 치명적이고 거짓말은 안 되죠. 그렇군요. 가르치면 된다. 자, 3342님.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룽지 맞나요? 룽지 자랑 좀 해주세요. 룽지 맞아요. 룽지는 일단 색깔이 되게 연한 베이지? 그냥 딱 누룽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룽지라고 지었어요. 누룽지가 떠올라가지고. 룽지 자랑. 뭐죠? 푸들이에요? 말티즈예요? 말티푸여서 처음에 말티푸. 데려왔는데 성견이 3kg라고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애가 3-4개월 때 3kg를 돌파하는 거예요. 아, 이미?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살이에요. 지금 3살. 지금은 몇 kg예요? 9kg요. 9kg요? 중형견이네. 어, 네. 그래서 약간 사기를 당했습니다. 오, 9kg. 성재화라고 하신 분은 뭐죠?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만해요, 진짜로. 엄청. 어, 그래요? 원래 이제 푸들이 작은 견종은 아닌데 이제 많이 뭐랄까 인간이 개량을 하면서 그쵸. 점점 작아졌죠. 그러니까 근데 룽지는 말티푸. 말티푸. 말티푸라고 했는데 그냥 스탠다드 푸들. 그렇죠. 네, 스탬프. 스탬프예요. 네, 스탬프예요. 스탬프. 네. 어, 룽지. 어, 그렇군요. 그리고 뭐 또 네. 자랑할 거. 예, 거대한 거 말고. 자랑할 거. 네. 아, 진짜 순해요. 아, 순해요. 진짜 세상 무해하고 순둥순둥해서 뭔가. 좀 인류에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예, 예. 힘들거나 할 때. 근데 룽지 눈만 봐도 사르르 녹아요. 아, 그렇군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아, 네. 주인에게 뭐 이제 뭐 이렇게 제일 애교를 많이 떠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애교. 근데 룽지는 뭔가 애교를 떠는 순간이 딱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이 저랑 붙어 있거든요, 애가. 어. 약간 좀 분리불안이라 할 수도 있는데 매 순간이 애교예요. 완전 이렇게 붙어있는 진짜 초식 강아지. 어, 약간 그 주인 닮지 않습니까? 보통 댕댕이들이. 예, 닮은 점을 좀 발견한다? 근데 닮은 것 같아, 진짜. 뭘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서로 분리불안. 아, 서로 분리불안? 저도 좀 가족들한테 좀 치대거든요.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 그리고 룽지 상스럽겠네라고 하신 분 있고. 살벌한가? 하고 하신 분 있고. 어, 그렇군요. 그 8021님 아나운서 하셨어도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생각해본 적이 없나요? 아나운서. 예. 어, 아나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기는 한데 예. 제가 좀 한 곳에 가만히 있는 직업을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네. 아나운서도 어떻게 보면 늘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저처럼 밖으로 그 맞아, 승무원보다 더 많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네. 뭔가 아나운서상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하려 해도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진짜 대단하신 분들만 되니까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요? 저런 선배 만날까 봐 안 한 듯이라고 하신 분 있고. 다행이다. 자, 김영기님. 김지영씨 웃는데 위치아가 18개는 보이네요. 소통하게 웃는다는 얘기 듣는 편이신가요? 아 근데 잠깐만 사람 이가 몇 개죠? 총? 18개면 윗니가 윗니만 18개 보이면 많은 것 같은데 느낌. 티라노 아니야? 티라노? 저 그렇게 이가 많아요? 에일리언 아니냐고 하시군요. 이가 네. 유독 촘촘해 보이나? 진격의 거인이냐고. 그러게 오, 사람 이가 몇 개나 될까? 스물 몇 개 아니에요? 24개? 아이. 그렇구나. 영기님. 아, 뭐 호탕하다는 말씀이시겠죠? 강냉이 항상. 부자라고 하실 분 있고. 예. 그렇군요. 네. 호탕하게 웃는 편이죠, 좀? 그렇죠. 더 호탕하게 웃는 편입니다. 네. 좀 뭔가 그 호탕한 그 재채기도 호탕하게 하고 그죠? 웃는 소리도 그렇고. 뭐든지 네. 앉아 있을 때도 약간 아저씨 같이 앉아 있으시죠? 저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아까도 와가지고 사실 밑에서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그 좀 드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위아래가 너무 달라가지고 아 이거를 언제 고발하지? 네. 아 저 그래서 승무원일 때도 바지 좀 많이 입었어요. 아 다리 꼴려고? 편하니까. 그러니까. 아, 예. 아 너무 웃기다. 그렇습니다. 곱상 여자 김장군. 네 장군이에요. 네네네. 좀.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김지영 씨가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주세요.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서 결정해드릴 건데요.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고요.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고 정립이 되고요. 안 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건배사 벌칙이 있는 강제회식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현재 강제회식이 1회 정립돼 있고요. 지난주가 안맞대이 1주차였습니다. 과연 안맞대이 2주차가 될지 새롭게 맞대이로 제로 세팅이 될지 두고 보시고요.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쇼핑입니다. 물건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것들을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대강 결정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유희관이 지금 회식을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회식 예. 언제예요? 이거 생목방 하는 날 좀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이 앞에서 그러니까 그거 네. 어떻게 이 앞에서 고기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유희관 노을 씨라고 오라고 해가지고 예. 자 그러면 대강 결정 김문희님 거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쇼핑 김문희님 사연인데요. 집에서 키울 무언가를 찾는 중인데요. 요즘 아이돌도 키운다는 반려돌을 살까요? 그래도 관리하는 재미가 있는 반려식물을 살까요? 죽을 걱정이 없는 반려돌? 살아있는 반려식물? 아니, 아이돌도 키운다는 반려돌이 뭐 도대체 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쁜 있어요? 조약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하던 수석 뭐 이런 그런 거 말고도 이거 되게 신기하다. 저 진짜 처음 봤거든요. 반려돌, 애완석. 이거 키운 갖고 있는 분들이 있대요. 예. 저는 약간 그 돌멩이 중에 가끔 표정이 보이는 돌멩이랄까? 뭐야? 아, 얼굴을 실제로 그려서 보관하는 분들도 있고. 아, 그려서 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돌이 뭐 투덜거릴 리도 없고. 그렇네. 내 마음대로 얼굴 낙서해 가지고 데리고 있을 수도 있죠. 그 윌슨처럼 귀엽다 근데 아 눈을 붙여서 또 모자 씌우고 이래가지고 데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나도 반려돌이 있네 그럼. 있어요? 그 표정같이 뭔가 저는 일부러 붙이지는 않고 약간 요상하게 표정처럼 있는 돌들을 조금 이렇게 아 실제로 자연적으로 표정이 생긴 돌이요? 근데 그거 괜찮나? 뭐? 생각해보니까 돌 가져오는 거야. 예? 돌 가져오는 거 괜찮아요? 어디서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예. 저기 뭐, 뭐 저기 뭐 바닷가에서. 화분에서 바닷가 아니고. 예, 화단에서 가져왔다. 화단에서. 예. 뭔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애매하면 물어보지도 말라고 했죠. 이건 진짜 저희까지 엮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 덜 없어요. 네. 그러면 물어볼 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카메라 보면서 물어보세요. 차라리. 그러면 저희는 참견한 게 되는 거고 답변한 게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덜 없다고요? 덜 없어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반려돌이냐, 반려 식물이냐? 하나, 둘, 셋. 반려돌. 식물. 안 맞았습니다. 진짜요? 아, 저는 이상하게 그 짐승 쪽을 키우면 다 잘 됐어요. 짐승? 어릴 때 동물 쪽. 어릴 때는 병아리를 이제 학교 앞에서 이렇게 삐약거리는 거 그거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들고 와도 장딱이 되고. 진짜로요? 네. 두 번이나 장딱이 됐어요. 그리고 댕댕이도 천수를 다 누렸어요. 네. 잘 키우신다. 근데 식물은 이상하게 꼭 집에서 금방 죽습니다. 아, 네. 식물이 진짜 은근히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분명히 저는 그 디렉션대로 했는데 꼭 죽더라고요. 잎을 따먹으니까라고 하시는 분인데 먹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키운 적 있어요. 근데 열매가 맺히거나 뭐 상추가 생기기 전에 죽었어요. 아, 네. 근데 궁금한 게 그 닭이 그러면 장닭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가지고 계속 키우세요? 네, 그 저는 계속 키우다가 너무 이제 아파트에서 꽃기호를 해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암탉된다고 해서 이 좀 비싼 걸 샀거든요. 두 배로. 근데 보니까 둘 다 수탉이었어요. 그래서 수탉이 돼서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근데 아파트 주민분들이 그래도 착하게 뭐 맨날 보러 놀러 오시고 그랬는데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쪽에 계신 수의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아, 진짜요? 자기 시골에서 키우신다고. 어릴 땐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른이 돼서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바로 잡아드셨대요. 아! 그래서 감동. 수의사 아니세요? 예? 수의사. 수의사가 아니라 수의 선생님. 아, 수의. 수의 아저씨, 수의 아저씨. 수의라는 거라. 아, 수의 선생님, 수의 선생님. 지금 아니 말해. 수의 선생님. 아, 동물의사가 가자마자 히힛 히히힛 하면서. 지금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선생님을 붙이느라고. 수의 아저씨. 예. 수의 조절 실패했네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저도 깜짝 놀랐네요. 지금 수의사가 먹었냐 그래가지고. 너무 잔인하잖아. 그래가지고. 아, 그랬군요. 예. 네. 이름도 기억해. 삐삐라는 친구였는데 제가 너무 애지중지 키우고 막 그랬는데 시끄러우니까 어머니가 저희 수희 아저씨가 그 시골 쪽에 마당이 넓으니까 거기서 키우면 될 것 같다. 아. 잡아갈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느낌이. 예, 이 친구를 잡을 때 되게 조심하거든요. 쪼기 때문에 싹 이렇게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싹 드는데 그분은 정말 이렇게 예. 이러더니 후닥 하고 팍 잡는데 저 손놀림이 뭔가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손놀림인데. 진짜 치킨 잡는 손이었네. 네, 닭 잡는 손이었어요. 그래서 아, 뭐, 어떡해요.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근데 두 번이나 키웠고 한 번은 도망갔어요. 다 커가지고 5층 베란다에서 자기가 뛰어내려서 도망갔어요. 진짜 마당을 나온 암탉이잖아. 네, 아파트를 나온 암탉이었어. 그랬고 근데 지금 저는 반려돌을 그래서 키우려고 하는 거. 식물을 키우려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식물을 지금 두 개를 키우는데 이게 물만 주면은 그냥 해를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뿌듯하고 신기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알게 모르게 나중엔 이름도 붙여주고 막 인사하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식물이랑 대화합니까? 네. 어떤 대화?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호야거든요, 이름이. 호야? 종이 뭐예요? 이름이 호야예요. 그러니까 종이 호야예요. 아, 종이 호야예요? 호야. 이름은? 그래서 걔는 그냥 호야. 아니 근데 호야가 사람한테 넌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간아, 인간아. 호야가 약간 이름이 호야 이렇게 귀여우니까 걔는 호야고 금전수는 그냥 전수라고. 전수랑 호야. 이름 붙인 거 맞아요? 맞아요. 전수랑 호야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잘 컸어?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아니 진짜 그거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다들 안 믿어요? 아, 이러지 않으세요? 작가들이 다 입틀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본집 가면 꽃한테 인사하라고 베란다 내보내요. 전수야, 호야 이렇게. 빨리 꽃들 보고 인사해 막 이러는데. 다들 몰라요. 아, 나도 충격이네. 그럼 나중에 상추나 뭐 배추 키우면 상추야 이렇게 할 거예요? 맛있어.
토마토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얼음지 막... 다행이다 그지. 티프 될 뻔했네 티프. 그렇죠. 티프야 이렇게. 되게 지금 거리에서 이런 찾는 스타일이네. 아니 근데 이렇게 진짜 귀여운 그 척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 잘 컸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니까요. 아이 참 진짜. 마토야. 마토야. 추야. 추야라고요. 추야. 와 룸지 이름 그나마 색깔 때문에 살았다 그죠? 아 진짜 그냥 티프 될 뻔했는데. 아 진짜 흰색이었으면 어려워. 티프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티프야 티프야 아 진짜 네. 자 일단 하나 안 맞았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진짜 다들 표정이 지금 너무 신기하네. 저 집 장명이 이상해. 뭐죠? 전수야. 전수야. 전수예요. 호야랑 전수. 전수. 호야. 그러니까 식물 종이 호야인 거지 호야. 호가 아니라. 호야. 호야. 어. 그럼 걔는 호야야야 호야야. 어? 호야야야 호야. 정확하게 하자. 호야야야 호야야. 호야예요 호야. 그냥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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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야야 호야. 아 나 이런 거 왜 이렇게 웃기지? 전남친 이런 전수 아니냐고. 지금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스토리 만든 거 아니야? 어? 전수야. 전수야, 호야. 말 좀 잘 듣자. 전수야. 아, 진짜 웃겨. 묻은 자리에서 키우는 거니? 묻은 자리. 전수 묻힌 자리에서 키우는 거야? 전수야, 호야. 전수야. 전승꽃. 아 댓글 수목장, 진짜 수목장 수목장 아 배 아파 어떡해요? 전 남친 잡히셨구나 알잖아요. 양분이 되어라 전수야. 수목장이네 베란다 수목장. 아 근데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뭘?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고? 잘 컸네 이런 식으로 해요 다들. 그러니까 대화는 맞는데 좀 장명이 문제인 거지 장명. 그, 아 그래요? 어. 전수호 씨 대답도 하나요? 아이씨 어? 욕하려고 그래? 어? 채팅창이랑 멱살잡이 하겠어. 아 대답은 이제 잘 잘하는 걸로 보답하는 은근히 뿌듯해요. 그나마 다육이나 뭐 선인장 종류가 좀 오래 사는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 또. 넉살이 준 것도 죽었어 결국. 진짜? 살아있어? 저희 옮겨 심었어요 마당. 진짜? 종이 뭔데요? 옮겨 심었어. 옮겨 심어요 종. 이름은 그건 뭐야? 아니고. 종이 뭐야? 이름 부르기에 종 좀 알려줘. 종이 뭐였지? 죽었다면서요. 어? 그러니까. 고. 고. 이름이 뭐였지? 댓글에 다육이, 그러면서 애플하고. 그냥 다, 알... 다육이는 그래도 키우기 쉽지 않나? 아니 근데 이렇게 책상만 이렇게 쳐도 우두두두두. 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로요? 이렇게만 해도. 아 맞아 맞아. 우두두두두. 맞아 맞아. 이게 왜 그런지. 어, 나도 여기 어디 거기다 올려놨는데. 진짜? 바닥 청소하다가 툭 건드리면 후루루. 어. 어떡해. 그래서 이게 원래 이런 건가? 물 대신 락스였냐고? 아닙니다. 사페 아니에요. 탈모 다육이었어. 어떡하면 좋아. 탈 먹고 다닙니다. 넉살도 이름을 모른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 다육이 나무 같은 거였는데. 네, 다육이. 넉살 유전자 나무네요. 넉살 씨가. 어 근데 이건 거 같아. 은행모? 나 쳐다보지 마. 은행모요? 은행모. 은행모. 그게 아 맞지 않아? 이거 비슷하지 않아?
이거. 오, 많다. 예쁘게 생겼는데요? 그 어, 문희은행목. 어. 이게 그렇게 행모가 행모가 행모 행모군 행모가 아 행모기는 후두두둑하고 운명을 다 했네요.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하도 떨어져가지고 그거 줍느라고 엄청 힘들었어. 아 힘든 아이였네. 어, 그 물이 그냥 이렇게 물을 줘도 이렇게 스며들지가 않아요? 스며들지가 않고 그냥 바로 말라. 땅이 바로 날라. 아니 되게 힘든 아이다. 물도 자주 줬어야 됐어요? 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아 근데 그게 후두두 떨어지다가 너무 떨어져서 햇빛을 못 봐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창가에다 놨더니 후두두가 안 떨어지던데. 아 진짜? 어, 그래서 나는 살아있어. 오. 애지중지 키우고 있어 자식처럼. 조행목. 조행목이다, 조행목. 성 붙여, 성 붙여. 행모가. 자기. 자식이 아닌데? 어? 애인인데? 어? 아. 자기야. 진짜 진짜. 저기요, 나만 정상이야 지금? 행복씨 물 먹어. 행복씨 물 먹어. 아 어떡해. 제가 제일 정상 같은데요. 행복씨 짠. 남친 있었네. 모술 탈출. 아, 너무 웃기다. 아이고. 여러분도 추천드립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행복시 적셔. 행복시랑 행복해요. 행복시 이거 민옥시들이야. 물에 타서 북북북. 아 지금 문희 씨 사연 하나 덕분에 지금 몇 번을 깔깔거리는 건지 아우. 2부 가겠습니다. 방송에 쓸 게 없어 지금. 그러니까요.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써. 혜성제 대 방송 좀 합시다. 예? 방송 좀 합시다. 진도가 안 나가네요. 죄송해요. 2부입니다. 혜성제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좀 있니? 됐어 됐어. 아 어떡해. 아. 1부 날아간 거 아니에요? 쓸 게 하나도 없네 지금. 물도 없네. 행모기가 다 먹어가지고. 어? 야 행모기만 물 입이냐? 물이 없어. 아니야 됐어. 뭐. 아 너무 에그타르트를 많이 먹었어. 아 어떻게 간질간질거려서 웃겨가지고. 아 더워요. 땡땡. 빨리 가자. 갑시다. 지금 고민 하나밖에 못 만났어.
하나 읽었어요. 아. 어디 갔지? 뭐? 아, 물? 이따 가지고. 물 가지러 갔어. 들어오면 가야 돼. 11시 추가 녹음이네. 아이고. 네. 2부 가겠습니다. 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쇼핑입니다. 예. 식물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결정이 필요한 사연을 또 한번 만나볼까요? 1099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주말에 친구들이랑 캠핑하러 놀러 가는데요. 가서 먹을 고기로 벌집 삼겹살을 살지, 스테이크 해먹을 토마호크를 살지 고민이에요. 야외에서 구워 먹을 건데 어떤 고기가 좋을까요? 캠핑 국룰 삼겹살? 아니면 흔치 않은 토마호크? 그렇군요. 벌집 삼겹살이냐, 토마호크냐. 토마호크는 좀 세네요, 그죠? 그쵸? 예. 뭐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셨어요? 모르겠어요. 네? 못 써는 거죠? 이게 뭐예요? 호양. 그래요. 무섭게 쓰면서 식물을 부르시는군요. 호양. 예. 토마호크냐, 벌집 삼겹살이냐, 친구들이다.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삼겹살 대, 벌집 삼겹살 대 토마호크. 하나, 둘, 셋. 벌집 삼겹살. 그쵸, 그쵸. 친구들이랑 캠핑하는데 무슨 뭐 토마호크예요. 맞아. 그죠. 뭐 이제 여친 생겨가지고 간다거나 뭐 그럴 때나 이제 한번 정도는 토마호크 뭐 이런 걸 갖다가 와인이라 뭐 깔아놓을 텐데 보통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소맥 먹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고기는 예. 거들 뿐. 그렇죠. 결국은 이제 술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 벌집 삼겹살. 예. 캠핑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많이는. 해본 적은 없고 진짜 뭐 두세 번밖에 안 해보긴 했어요. 텐트 치고? 네. 캠핑카 아니고? 캠핑카도 있었고. 하드하게 하셨네. 캠핑카도 해보시고. 텐트는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뭐 이제 놀러 가면은 네. 보통 어떤 코스를 놓으시나요? 캠핑 가면요? 예. 다들 그럴 텐데 일단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일단 구워 먹으면서 밥 먹고 술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술로 밤을 지새우는 거죠. 그냥. 아, 술만 계속 먹는다. 네, 술에서 술로 술술술 계속. 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지쳐가지고 이제 하나둘씩 쓰러져 자는 게 맞아.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에 국룰이죠. 맞아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제 이미 체크아웃 시간 거의 다 됐고. 맞아. 30분 전에 불가사의하게 근데 30분 남았는데 다 해내요. 다 해내요. 정리도 맞아요. 다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맞아요. 저. 자, 일단 하나 맞고 하나 안 맞았습니다. 네. 1921님 거 소개해주세요. 이번에 새로 사귄 회사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합니다. 집에서 술 마시는 거 말고는 딱히 놀거리가 없는데 보드게임 몇 개 사놓을까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게임 안 해도 같이 영화 보거나 회사 토크만 해도 시간이 금방 가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을까요? 보드게임 사놨다가 앞으로 집에 친구들이 안 올까 봐 걱정입니다. 언젠가 놀러올 친구들을 위해 보드게임 산다? 만다! 야, 끔찍하네요. 회사 친구들이 집에 놀러온다고. 네. 그렇죠. 끔찍하시다고요? 네. 아, 그렇군요. 아니 뭐 베테는 회사가 아니죠. 그래요. 그럼요. 베테는 가족이죠. 성가하시는 예. 건가? 아니요. 네. 회사 사람들이 집에 놀러 온다. 이제 보드 게임. 자 가보겠습니다.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산다. 만다? 네, 만다. 왜요? 저는 이거 좀 신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 보드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무슨 게임은 해보셨어요? 뭐 그냥 컴퓨터 게임 이런 건 해도 컴퓨터 게임은 해도 보드게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어, 그래요? 재밌다고는 하던데 젠가도 안 해보셨고? 젠가도 보드게임이에요? 그 일종 아닙니까? 네. 그럼 해봤네. 해봤고 뭐 바로 깨지네. 젠가 재밌네. 할리갈리. 할리갈리 해봤어요. 뭐 진실이 아니, 없어요. 잠깐만. 그 부루마블 같은 게 보드 게임 아니에요? 아 부루마블이 대표적인 보드 게임이긴 한데. 김보라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보드 게임 카페는 안 가보셨겠네요. 아, 예, 예. 아. 예. 보드 게임 카페 가보면은 진짜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군요. 아, 해본 적이 있구나. 몰랐네요. 해봤네. 그래요. 아무튼 보드 게임 종류가 뭐 젠가나 할리갈리 같은 거 말고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자, 근데 만다. 술 게임만 하면 된다. 아, 알았으면 또 이거 바꾸실 텐데 이거 어차피 번복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뭐 어쩔 수 없죠. 저 몰랐네요, 그게 보드 게임인지. 아, 대충 뭐 베스땡 라빈땡 게임하고 그죠? 왕 게임하고 그럼 된다. 네. 그러거나 뭐 그냥 수다 떨면 하루 너무 금방 가니까. 그렇죠. 네, 예. 저는 약간 오랜만에 모이면 대화하는 시간을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집에 누가 놀러 오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 명을 놀러 오게 하는 것 자체가 싫긴 한데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뭔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먹고 마실 거 외에도 뭔가 좀 선택지들을 두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뭔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왠지 제 탓일 것 같잖아요. 아, 약간 예.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죠. 예. 저 혼자 노는 거는 좋은데. 예. 그렇군요. 그렇죠. 자, 일단 두 개 안 맞았고요. 그러면 남정희님 거. 좋아요. 1인용 밥상을 사려고 죄송해요. 1인용 밥상을 사려고 하는데요. 디자인, 쉐입 너무 다양해서 어떤 걸 살지 고민됩니다. 좀 더 비싸지만 모서리가 둥근 테이블을 살까요? 아니면 네모난 기본 테이블을 살까요? 모서리가 동그라면 부딪혀서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둥근 테이블 아니면 네모난 테이블. 전 이거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고민을 안 하고 정해놨다 벌써. 네. 둥근 테이블. 이게 근데 좌식일까요? 아니면 그 의자일까요? 어? 좌식 아닐까요? 좌식일까요? 1인용 밥상이니까 뭔가. 좌식으로. 좌식일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둥근 거냐 네모난 거냐. 하나, 둘, 셋. 네모. 네모죠. 좌식이면 네모. 왜요? 예. 뭐가 다른가요? 왜냐면 그 뭔가 좌식이면은 TV 앞에 있을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TV를 보려면 뭔가 딱 펼쳐져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되게 신기한. 왜냐면 뭔가를 먹으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동그라면 팔을 올리고 먹는데 불편하달까요? 예, 이게 딱 앞에 일직선으로 있어야 딱 이게 아, 예. 왜 이렇게 아, 예. 거치가 잘 돼요. 손이. 예. 아, 진짜 신기한 그쵸? 발상에서 네. 비롯해. 원탁이면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거는 원탁이 좀 원 크지만 예, 1인용 원탁이면은 분명히 손이 좀 이렇게 될 겁니다. 조금 이렇게 불편하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전투 모드가 안 돼요. 전투 모드. 네, 전투 모드가 안 돼요. 네. 홍동 108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제사상을 먼저 만드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이거 정말 신기한 생각이네요. 예, 그렇죠. 근데 저도 결이 완전히 다르진 않은 게 둥근 테이블이 의외로 데드 스페이스가 많아가지고 음식이나 이런 걸 많이 못 올려요. 데드 스페이스. 전투. 승무원이다. 그래서, 아무튼 네. 예. 아, 그렇구나. 그 이게 의자 놓고 앉는 거는 원탁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부딪히거든요. 네, 저도 그래가지고 뭐 1인용이라고 하면 1인용이지만 어쨌든 딱 작은 원탁을 집에 놔두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밥 먹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 이렇게 지나가다 여기 꽁 받고 이래서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부딪히게 되죠. 가게 있으면. 그것도 그렇죠. 배슬린 드시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식탁에 배가 쓸려.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저 형은 중국집 상 있을 것 같다. 혼자 돌리고 먹다 했나 내가? 내가 그걸 혼자 돌리고 먹겠어? 아닙니다. 어이탕탕이. 아니 아니에요. 네. 아 너무 웃겨. 중국집. 근데 괜찮겠다. 아 어제 댓글들이 이러죠 진짜? 근데 회전형 책상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좋을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이것저것 다 이렇게 돌려 먹는 거죠. 오. 괜찮네. 순간 긁혔다가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설깃. 생각해보겠습니다. 저 형 100%. 아니 왜냐면 모니터 거치대도 보통 요즘은 이제 약간 올려놓잖아요. 시선에 맞으려고. 근데 식사 같은 것도 이제 따로 올려놓을 것들이 있고 돌리면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예. 네. 자, 2대2예요. 그러면 오희정님 거. 네. 너무 마음에 드는 운동화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250부터 나옵니다. 이벤트 기간이라 지금 파격 할인 중이에요. 제 발 사이즈는 240인데 이 운동화를 살까요? 말까요? 깔창을 끼면 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안 맞는 운동화 산다? 만다? 그렇군요. 이게 10mm 차이라. 10mm 차이예요. 5mm 정도면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깔창을 끼면 깔창 끼고 꽉 끈하면 뭔가 될 수도 있죠. 자,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찾았다. 하지만 파격 할인. 그게 250부터다. 자, 가느냐 마느냐. 하나, 둘, 셋. 만다. 만다. 아, 오늘 좀 잘 맞네요. 그렇다기에는 이제 3대 2 됐어요. 10mm 좀 크지 않나요? 그니까요. 10mm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발이 크면은 걸을 때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종아리가 많이 피로해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신발이 딱 맞고 이제 왔다 갔다를 안 해야 오히려 맞아요, 맞아요. 중심이 좋죠. 맞아. 허리 아픈 경우도 있어요. 신발 잘못 신으면. 그렇구나. 역시 승무원 출신. 승무원들은 뭐 신죠? 그 구두 신나요? 기내화가 따로 있어요. 기내화가 또 있어요? 네네. 그것도 이제 정해주는 것만 신는 거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기내화는 뭐가 기능성이 뭐예요? 그냥 3cm 구두예요. 까만 구두. 까만색 구두인데 네. 3cm 힐은 있네요. 바닥이 뭔가 뭐 특수하게 돼 있나요? 절대 그 흔들 아니요. 그런 난기를 만나도 안 흔들리고 네, 그런 거 없고 그냥 되게 불편하고 아픈 신발이 있어요. 아, 불편해요? 불편해요. 기내화. 그래서 다들 그 안에 되게 폭신한 깔창 같은 거 넣거나 갓갓에 갓갓으로 튜닝을 해서 다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오히려 불편하구나. 편해야 되는 건데. 아니에요. 편해야 되는 건데. 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또 개선이 되죠. 예. 왜냐면 사실 운동하시더라도 불편한데. 그러니까요. 비행기 안에서는. 맞아요. 예. 그냥 개인 그 구두 느낌은 아니네요. 그죠? 맞아요. 그럼 개인이 뭐 딴 걸 비슷한 걸 싸제로 산다. 그럼 안 돼요? 같은 그러니까 디자인이 비슷해서 티가 안 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좀 유명해질 수도 있죠. 아, 사내에서? 그게 싸제 신어 벌써? 이런 식으로. 뭔가 희한한 거 신고. 몇 년 차부터 싸제 가능해요? 아, 그런 거는 사무장님이 신는다고 뭐 누가 유명하게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때는 약간 라떼는 이잖아. 라떼는 좀 인턴 때는 저는 눈치가 괜히 혼자 눈치 보여서 기용품으로 신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회사 지급품으로 보급품으로 네네 인턴 때 지나고 저도 사제로 해서 신었던 것 같아요. 사제는 뭐가 좀 개선돼 있나요? 훨씬 좀 더 말랑말랑하고 그런 기능이 더 있어요. 그렇죠. 편해요 더. 그렇죠. 사제를 사실 활성화시켜야죠. 맞아요. 네. 맞아요. 국내에서도 또 전투화나 뭐 이런 것들 보급품 뭐 이런 것도 불편한 거 많이 겪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발 불편하면 진짜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발 불편하면은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내내 힘들어요. 예. 그렇죠. 자, 3대 2가 됐습니다. 김그림님 사연 읽어볼게요. 김그림님. 네. 저희 집 식구들이 국수를 좋아하는데 흐르는 국수 떠먹는 기계를 살지 말지 고민입니다. 이거 사면 유용할까요? 사실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기는 합니다. 국수 기계를 살까요? 말까요? 그림을 봐도 모르겠네요. 이게 뭐죠?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진짜요? 이게 도대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흐르는 국수를 떠먹는 기계?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머 이게 뭐예요? 예. 네. 국수용 무슨 워터 슬라이드 같은 느낌. 우와. 국수를 흐르는 물에 흙 해가지고 중간에 도착할 때쯤 잡아서 먹는. 이 세상 비효율적인 기계 뭐예요? 네. 재미있게 이제 뭐 그렇네. 국수를 먹는 거죠. 용도는 오직 재미있게 국수를 먹는 거예요. 인싸템인 거죠. 인싸템. 부피가 상당하네요, 지금. 예. 네. 짱구에 나왔대요. 짱구는 못 말려에 나왔대요. 진짜 근데 진짜 기능이 그냥 잡아 먹는 거네요? 네. 아니 이런 충격적인 그쵸? 기가가 다 있어요? 네. 나무로 돼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요즘 인싸템처럼
땡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SNS. 삶아지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삶아서 한 번 더 이 미끄럼틀을 태워서 젓가락으로 잡아먹는 거죠. 국수가 좀 말라 있으니까. 아, 네네. 그 기능. 네네네. 과. 이야. 그렇군요. 재미있게. 네. 자, 그러면 국수기계 산다 만다. 우리 집 식구들이 국수를 다 좋아한대요. 네네네. 자, 산다 만다. 하나,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네. 예. 같이.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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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다. 혹시 몰라서 밸런스 패치를 좀 했어요. 식구들이 둥글게 모여서 와 막 하면서 먹는 거를. 아, 이것 예. 좀 봐. 예. 고르기 전에 부정적 그 의견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답이 보이잖아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예. 저도 모르게 새어 나왔네요. 예. 아, 이거는 궁금한데 그러면 비빔국수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오로지 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이제 그 약간의 양념 국물을 점점 계속 흘리면서 아. 삶은 것만 된다고 합니다. 저스트 국수. 한 번 쓰면 진짜 다시는 빛을 못 볼 것 같아요. 콩국수도 안 되네요, 그러면? 그냥 맹국수. 맹물로만 하는 거네요, 그죠? 맹물국수. 잔치국수 쪽만 가능하고 붉은 물이나 뭐 이제 콩국수라든가 그런 쪽은 아예 불가능하다. 아, 근데 이 고민이 되게 귀엽네요. 근데 이거 만든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요? 굳이 이거를? 라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사게 되고 저 약간 논쟁이 되고 이게 팔릴까? 하는 생각에 만들었는데 팔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도 이걸 팔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지 않았을까. 서로 같은 생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네네네. 인싸들이 문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네네. 자, 그러면 서우람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려고 하는데요. A연극은 이미 봤지만 너무 감동 깊게 봐서 다시 볼까 고민하고 있고요. B연극은 관심은 가지만 아직 보지 않은 공연입니다. 봤던 연극, 새 연극 둘 중에 어떤 티켓을 살까요? 아, 이런 고민은 많이들 하실 수 있죠. 고민된다 이거는. 예. 특히 이제 영화 같은 거는 얼마든지 뭐 고민 없이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쵸. 연극이라는 건 뭐 유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공연 기간에 이걸 보느냐 또 대학로를 갔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자, 이미 본 연극 매우 감동적이었고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데 아직 안 본 연극. 자, 어떤 티켓을 사느냐. 봤던 연극 대 새 연극. 하나, 둘, 셋. 새 연극. 연극. 아, 봤던 연극을 또 봐요? 오, 저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오. 뭔가 영화면은 영화를 두 번 보는 거에 있어서 그 연기력에는 뭐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네.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연극은 배우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배우들이 호흡하고 연기하는 게 매번 다르니까 또 재밌게 느껴질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뭐 연극도 여러 번 다시 보곤 하는데도 네. 새 연극 보는 거는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반대로 저는 봤던 영화를 또 보는 걸 더 좋아하고 새로운 걸 잘 안 누르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신기하네요. 예. 해외 나가서 연극, 뮤지컬 이런 거 보시나요? 보죠, 보죠.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맞아, 브로드웨이.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제. 라이언 킹 이런 거 봤거든요. 아, 라이언 킹. 예. 근데 좀 피곤한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그 처음에 이때 잤어요? 잤어요. 깨니까 동물들이 막 이렇게 다 나왔어. 그냥 자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는 초반 노래인가 그 티몬이 부른 노래 아닙니까? 맞아요. 티몬이 부른 제일 노래. 제일 처음. 네. 아, 제일 처음이요? 엄마의 조롱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귀신이요. 수면송. 네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잤다. 이거 말고도 뭐 딴 것도 봤던 것 같긴 한데 다 중간에 좀 잠들었던 아쉬운 기억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뉴욕 가거나 뭐 이제 해외 가가지고 공연 보려 그러면 은근히 되게 졸려요. 끝도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맞아요, 진짜. 저도 위키드 보다가 잔 기억이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위키드가 되게 비싼 공연이거든요. 비싸잖아요, 뮤지컬. 네, 무대 장치에 돈을 또 많이 들인 거라서. 얼마예요? 저 기억 안 나는데 한 30, 40 그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그 정도 하죠. 네, 근데 거기 또 들어가면은 그 무슨 메트로폴리탄이 아니라 그 위키드에서 만든 그 마법사들이 만든 술 이름이 있거든요. 그 술을 오케이. 줘요. 오! 예. 네. 뭐지? 그 관객들한테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네. 우와, 마시면서 아닌가? 사서 마셨나? 사서 마셨나 보다. 기억의 미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칵테일. 네네네. 그거를 위키드 스타일로 살짝 이름 바꾼 걸 주는데. 그 초록색 그건가? 예. 아. 꼭 한 잔 마시고 뻗었어요. 예. 메트로폴리탄이랑 코스모폴리탄. 맞아. 아, 칵테일 이름은 코스모폴리탄이죠? 예. 메트로폴리탄은 뭐지? 미술관. 예, 메트로폴리탄. 다 그쪽은 다 탄 아닙니까? 맨하탄. 예? 코스모폴리탄. 예. 아, 전 오. 제가 모르는 칵테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바이든 거 아는 걸. 그래요. 네. 자, 네 개 맞고 세 개 안 맞았어요. 네. 자, 황희정님 거. 황희정님, 비숑을 키우고 있는데요. 애견 전용 드라이기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비숑은 털이 꼬불거려서 빗질하면서 드라이를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껏 미용실에 맡기거나 사람 드라이기로 대충 말렸는데 미용실은 자주 가기는 또 번거롭고 사람 드라이기는 털 정리가 잘 안 됩니다. 40만 원인 전문가용 애견 드라이. 산다? 만다? 40만 원짜리. 사람 것들도 요즘 뭐 그 비싼 브랜드 이런 거 하면은 막 4, 50만 원 하지 않나요? 그쵸, 그쵸. 어, 근데 이제 댕댕이용 40만 원짜리 드라이기. 갱얼쥐용도 비쌉니다. 예. 자, 애견 전용 드라이 빗숑입니다, 빗숑. 아. 예. 자,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산다. 어. 맞았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네네. 이런 건 꽤 괜찮은 소비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댕댕이한테 투자한 거 뭐 있어요? 누룽지한테? 룽지? 룽지 이것저것 많이 하죠. 저는 뭐예요? 일단 먹을 거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 같기는 해요. 룽지는 9kg 됐구나. 그쵸. 달라는 대로 줬구나. 어쩐지 예. 잘 크더라고요. 댕댕이들이나 뭐 돈 많이 들죠. 돈 예. 진짜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접종도 계속 해야 되고. 어, 계속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빗숑 같이 털 관리가 좀 특이하게 들어가는 견종은. 저도 이제 푸드를 키우잖아요. 네. 이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드라이기를 살지 말지. 근데 아 뭔지 아세요? 어, 네 알아요. 아, 그 말티푸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룽지는 말티푸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 네 쓸 수 있죠. 다 쓸 수 있는데 강아지들이 이제 털이 덜 마르면 피부병이 잘 걸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거 생각하면 애들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 어, 그렇죠. 게이슨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40만 원짜리 전문가용 애견 이게 맞아요. 뭐가 다르지 근데? 저는 일단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겼길래? 약간 통처럼 생겨. 아 그럼 댕댕이를 거기 넣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양 이렇게 모든 방향에서 슉 나와가지고 아,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케이지 같이 생겨가지고 네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럼 그냥 무섭겠네요. 네. 사도세자 같이 되는 거예요? 디주에 같이 디주 같이 되는 거예요? 아 소독 박스 아니냐고. 어 근데 무서워할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사실 드라이기도 싫어하지 않나요 댕댕이들? 좀 빨리 그 시간이 맞아요, 끝났으면 맞아요. 하는 표정으로 맞아. 말려줄 때 내가 진짜 주인 내가 너니까 있죠. 참는다 이 표정으로 맞아요. 계속 아 하고 있다가 딱 마르면 기분 좋아가지고 막 뛰어댕기잖아요. 도망가죠. 예, 막 미친 듯이 러그 같은 거 긁고 막 그러는데. 뒤주슨. 예, 뒤주슨. 그런 식으로 약간 박스형으로 돼 있으면은 무서울 수도 있겠다. 그렇네요. 어, 근데 사람이 그거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투덜거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딱 왜냐면 이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아 맞아요. 여자들은 더 힘들지 않나요?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진짜 제발 머리 말려주거나 한 번에 말려주는 기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렇죠. 네. 메이크업 지우는 것도. 맞아요. 그쵸? 딱 끝나고 진짜. 집에 들어왔는데. 씻겨주는 기계. 예, 얼굴에다 이렇게 마스크 딱 얹어놓고 한 20분 눈 붙이다가 깨면은 싹 지워져 있고. 진짜. 매우 시급합니다. 그
그게 근데 게이스는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게이스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아 그러면 사람 머리 정도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대디님 진지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왠지 아니 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약간... 사람들이 실험해 봤을 것 같아서 그 모습을 상상해 봤어 이렇게. 머리 정도 들어간다고 하신 분 있고 형은 입구 컷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정수리 말릴 수 있는 인견 공룡. 인견 공룡. 네. 알겠습니다. 자, 다섯 개 맞고 세 개 안 맞았고요. 네. 방울이님 거. 네. 아들이 삼국지 시리즈에 빠져 있습니다. 사려는 시리즈가 만화책이라 자주 읽을 것 같아서 살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사서 소장할까요? 아니 필요할 때마다 번거롭지만 도서관에서 빌려서 볼까요? 아. 만화책 산다? 만다! 삼국지 만화. 어떤 시리즈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들이 꽂혔다니. 자, 삼국지 만화책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책 사는데 돈 아끼는 거 아니죠? 오, 맞아요. 예. 책은. 예, 뭐 만화여도 저는 책 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맞아요. 예. 20만 원? 근데 좀 비싸긴 하네. 20만 몇 권짜리면 근데 그렇게 비싼 건가요? 제가 읽었던 삼국지 소설들은 보통 길어야 뭐 10권 이하였던 것 같아가지고. 만화책이 확실히 그림이어서 많긴 하니까. 근데 만화책 사는 거는 전 좋아해가지고. 아, 60권짜리인 것 같대요. 너무 좋죠. 그렇구나. 좋죠, 좋죠. 네. 16권짜리래요? 어떻게 이렇게 과하게. 16권인데 왜 누가 60권이냐고. 거꾸로 얘기해. 허위 정보를 썼어. 16권짜리래요. 60권이 20만 원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예. 신문지다, 신문지. 저 네. 60권짜리도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땐 60권이었다고. 언젠지 모르지만. 이야, 그렇군요. 삼국지는 되게 여자분들은 사실 삼국지를 많이 안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저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셨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 번 읽었죠. 이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게 삼국지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읽어보고 싶은데 미루다 나이가 이렇게 됐네요. 뭐 그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재밌게 읽었다 이런 책 있으세요? 만화나? 원피스. 원피스는 몇 권이죠? 100권 넘었나요? 100권 넘었어요. 100권 넘었죠? 네. 그거 저는 아, 다 모으진 못했는데 모으는 예. 게 꿈이에요. 다 소장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네. 아, 그 단행본 하나씩으로? 네. 와. 저는 나중에 집이 좀 커지면 네. 오타쿠 방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거기에 만화책 이런 거 싹 다 사서 넣어놓고 싶은데요? 오타쿠 방을 만든다? 스스로를? 아, 스스로를? 서재 대신에? 네네. 덕후방, 덕후방. 그런 거랑 피규어 이런 거 좀 넣어놓고 싶어가지고. 피규어? 피규어 뭐 있어요? 약간 그 일본 여행을 갈 때 이렇게 좀좀따리 사오는데 주로 원피스죠? 와, 원피스 피규어들. 네. 원피스 피규어들은 가면은 아키하바라 뭐 그쪽에 종류가 막 진짜 수십만 가지가 많아. 있는데. 네. 거기서만 진짜 두세 시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루피. 화를 내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거를 너무 오랜만에 누가 물어봐줘서 신난 거예요. 아, 신나서. 네, 신난 거예요. 어허, 그렇군요. 진짜 원피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원피스가 인생 작품이다. 인생을 진짜 아니요. 원피스가 내 인생이다? 그냥 인생이다. 그 무슨 의미예요? 그게 인생의 모든 교훈이 담겨 있는 삼국지처럼. 그럴 수 있죠. 내가 제일 크게 얻은 교훈은 뭐예요? 스스로. 약탈이 인생이다. 아니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주변을 좀 챙기고 늘 따뜻하게 대해라. 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라. 내 동료가 되라. 그렇죠. 모두가 내 동료가 될 수 있다.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그렇군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해적왕이 되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6개 맞고 3개 안 맞아서 맞대기가 됐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근데 진짜 쓸 게 없겠는데요? 아니야. 걱정된다. 원피스 봐서 밀수를 많이 하는구나.
인생을 거기서 배워가지고. 이상한 열매 먹고 그지. 약 먹으면서. 이상한 열매라뇨. 약 먹고. 거무거무. 안 보셨어요? 나는 원피스 연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다가 좀 끊었어. 너무 오래 연재가 너무 길어서. 그럼 끝나면 다시 볼 의향은 있으세요? 아 그럼 나 완결되면 보려고 쟁여놓고 있는 거지. 그렇군 그렇군. 처음 시작할 때가 진짜 처음 보는 순간 와 이건 완전 터진다 이거는. 진짜 아 헐 처음 시작 때부터. 처음 연재할 때 봤어. 처음 딱 보는 순간 그림이랑 딱 그 해적물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때 진짜 어떤 기분이었을까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나는 원피스 시작할 때 딱 그때 워낙 좋은 만화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오래된 사람인 걸까? 살아있는 근현대사. 가이저쿠. 그거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지 않았나? 몇 년도에 나왔지? 90년대였던 것 같은데? 90년대 말이었던 97년도라고 90년대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거의 어릴 때 읽은 만화가 아니라 거의 다 커서 읽은 만화니까. 진짜 너무 재밌죠. 그걸 시작부터 보셨구나. 너무 너무 좋으셨겠다. 근데 이렇게 많은 세대에 골고루 인기가 많은 만화가 또 있나요? 드래곤볼도 그랬을 거고. 그쵸? 나도 원피스를 이제 다 안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파워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느껴지는 걸로는 드래곤볼에 유일하게 필적한 거 아닐까? 아 슬램덩크도 말씀. 슬램덩크는 근데 그렇게 길진 않았어. 생각보다 길진 않았어. 근데 슬램덩크 강렬했지. 강렬하고 그게 아직까지도 먹히는 거니까. 코난 맞네요. 진짜 코난? 뭐가 많다. 아, 코난은 뭐 존중합니다만. 코난. 코난은. 아 만화 얘기하면 너무 신나요. 이종범 작업실에 한번 가야겠네. 아, 궁금해. 거기가 오타쿠방인데. 지금 말한 건 그대로 되었어. 만화가 이렇게 이런데 다 장이 한 두 겹 세 겹씩 있어. 아, 그 진짜 만화방처럼 드르륵 하는 그거요? 술도 있어. 와, 진짜 로망이다. 진짜 순정이 있으시다. 와. 휘파람도 불어줘. 양덕. 엄머리 한국인.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꼭 없습니다. 회성제텐 오늘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김지영 씨랑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맞대이가 됐습니다. 자 다음 주 주제는 다시 돌아온 직장입니다. 직장. 직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고민과 선택. 저희가 합을 맞춰서 대신 결정해드리니까 사연은 화요일 게시판 또는 배텐이 방송되는 시간에 말머리 대강 달고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거나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 제대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대로 조언을 할 수 있다. 당한 게 많아요? 아예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꽤 했으니까요.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뭔가 비행하는 얘기 많이 들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이번에 뭐 홍보할 거 없나요? 이번 한 주는? 홍보? 아 네. 홍보할 거요. 예. 그 스폰 하지 말고 홍보. 이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인사동 술지라는 채연 씨가 하는 이채연 씨가 하는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거기 나가게 난, 돼서 난난난난나 아니야. 그 채연 씨가 아니고 어떤 채연 씨? 대충격. 아이즈원 채연 씨 죄송합니다. 아이고 야. 아 왜냐면 골대녀에 나오시기 때문에 채연 씨가. 진짜 당황했어요. 아, 골대녀에 나오죠. 채연 씨가. 나나나나나나. 하. 아 너무 추억에 그. 네. 아니 추억이 아니라 저희 골대녀에 나오고 계시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자주 뵙기 때문에 저는. 아 그랬구나. 자주 뵙고 항상 수근 형님이 볼 때마다 난난난난 해서 귀에 요즘 귀벌레예요. 귀벌레. 예. 아 네.
늙기 싫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요즘 네. 하고 계시다니까요. 채연님도 너무 좋지만 아이즈원 채연님. 네. 이채연님. 네. 아 그렇군요. 그 술 방송이어서 좀 술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회식 때처럼. 네. 아우 네. 아 이채연 씨도 골대에 나오시죠. 어머. 그렇죠. 거기는 탑걸. 예. 거기는 탑걸이고 예. 채연 씨는 블라비. 네, 그렇습니다. 땡튜브를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건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죄로 바로 구독하고 찾아보 싹 다 네. 정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 때 타 예. 하시는 걸로. 그러면 뭐라고요? 구조 때. 조때구알 아니에요, 보통? 아, 그래요? 구조 때 타는 뭐예요? 저 지금 쌍소리 한 줄 알고 또 예? 구조 때 타? 구조됐다 아닙니까 보통? 구조됐다 아니에요? 구조됐다는 뭐예요? 구조됐다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상스러운 사람이? 아니 구독 좋아요 댓글 다는 뭐예요? 다는 뭐예요? 아 저 이상하네요. 예? 다는 뭐예요? 저 잘못 배웠어요 죄송해요. 오늘 방송 구조됐다라고 하시고 있고. 아 어떡하면 예. 조댓구알 아닙니까 보통? 조댓구알입니다. 예, 좋아요, 구독, 예, 댓글, 알림 설정. 이게 국룰 아니에요? 아. 구조댓다는 뭐야? 아, 어떻게 진짜. 어쩜 사람이 이렇게 상스럽냐고. 아, 제 예. 이미지 진짜 큰일이 났네요. 예, 황현 PD 구조댓다라고. PD님 안경 벗었다 다시 쓰셨어요. 예. 아. 배텐, 말 나온 김에. 배텐 1호점, 2호점, 예, 난아메리카노, 그리고 우리 코빨간 배춘기, 구조됐다 아니죠?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조댓구알. 네. 자, 어쨌든 인사동 술지도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벌써 찍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나가셨고? 네, 아직 그럼 안 나오려면 또 걸리겠네요? 그럴 것 예,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오세요. 네. 네. 자, 지영 씨에게 끝인사 맡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소통하겠습니다. 야, 안정 끄세요. 안녕. 고생했습니다. 그치, 구조댓단 처음 했을 거지? 아니, 구조댓이라 했어요. 다는 안 했어요. 아, 구조댓. 네. 아까 구조댓다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여러분 VAR 좀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구조댓다 아닌데? 아니, 조댓구알이 국룰 아니야? 애들이 안경... 돌려보신 싹다 조댓 뭐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댓다. 고마워. 내가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진짜 실수했어. 뭘 불렀어요 구조댓. 상인이 구조댓다. 아 비디님 진짜 죄송해요. 아이고. 내가 언제 그랬지? 네, 구조 때 타. 구조 때, 구조 때 타. 하시라고 하려다가. 뭐예요? 조댓구알 다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구조 때 다 하세요. 근데 구조 때 타. 이렇게 한 거야? 야. 약간 오해예요, 진짜. 구조 때 다 하세요. 야, 이게 어떻게 오해일 수 있어? 아, 어떡해. 나 몰랐어. 김건모의 핑계라고요? 뭐? 아 어떡해. 아, 진짜 네 제 이미지 VR 판정 나왔습니다. 무섭네요 VR. 야 너만 살자고 너 틀은 거지 지금. 선생님. 아 못 살아 진짜. 아 이썹도 이 정도로 하는데 그치? 아니 지읒됐다라고 지읒됐다 구지읒됐다라고 그러지 구조됐다라 아 큰일이다 제 뭐 이미지란 게 이제는 뭐 네 없네요 이썹 상위 호환 아 오늘 생방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아찔하네요 진짜
아. 어. 약섭. 아 너무 어졌다 오늘. 아 이걸 불면 어떻게 돼? 이게? 어 불라고요? 어 불면요? 보글보글 하면 어떻게 돼? 보글보글 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세요? 세게 불어봐. 이런 신기한 궁금증을 또 과학 시리하라고. 근데 10시 10분부터 생방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진짜 바로 하시는구나. 오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네요. 그죠? 아, 이번 진짜. 1호 좀 2호 좀 보신 분들 다들 오야랑 우조댓 다 부탁드립니다. 우조댓 다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웃겨. 이거 가져가야지. 찍을까요? 이건 뭐 협찬 아니지? 그럼요. 제가 사온 거죠. 보여줘야 되나? 뭐해? 식물을 들고 있는 핵모기? 귀여워. 핵모기? 전수 후야와 핵모기를 핵모기 핵목시 아 진짜 있는 이름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이랑 수 전수. 전수 앞으로도 전수 잘 키울게요. 전수 씨. 전수야. 아 진짜 미치겠다. 구조 때날. 구조 때 어떻게 가? 못 살아. 더 드세요 이거. 안돼 안돼. 아 그래, 나 꼭 먹어라. 싸가서 먹어도 돼요. 가져가세요. 야식은 좀 힘들지만 아침에 먹어야. 배고프다. 하나 먹어야겠다. 민사해줘. 여러분 이거 되게 이쁘지 않네요. 시루떡이라고 하네. 시럽떡 아닌가? 백설기? 어 백설기야? 백설기 같아. 아 떡이야? 응. 아 떡이구나. 오. 그렇다면 요건 아니고 요거 두 개가 떡인 것 같아. 오 백설기야? 오. 얼른 하나 드세요. 오. 또 하기 전에. 아, 오. 오. 저 이제 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해요.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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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혼자 온 거 아니지? 네.